자, 소고기로 합시다. 소리 좀 낮출까? 아, 소고기 너무 비싸. 아이씨. 또 그 잠재 필살기 쓸지 몰라요. 쓸지 모릅니다. 어저 씨봐라, 커피가 날아갔네. 찌르기. 고추 찌르기. 간장장님, 뭔가 피부가 뭔가. 그렇죠, 노가다로 많이 뛰었나봐요. 근데 여기서 34살이면요 우리 나이로는 12살. 이 게임은 저 나이에 나누기 3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게임 평균 나이가 90살이에요 네. 네. 나이 뭐 60살 가지고 명함도 못 냅니다. 한 80살 정도 돼줘야 아 진짜 어른이구나. 이제 좀 장가 좀 가야겠네. 90살 정도 돼야. 나이 많은 녀석 5000살도 있어. 5000살. 확실히 파워 세네. 자, 482살이죠? 이 공룡이. 아, 공룡이란다. 482살. 오오, 지금 어디, 한번 먹이고 뿔 때리는 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. 귀엽죠? 나름 드래곤인데 귀엽단 말을 쓰면 안 되는데. 지금 잡기 싸우면 내가 질걸요? 아, 터픽인데, 씨. 아, 왜 아이키냐. 아, 눈치 없는 녀석. 아, 그냥 잡을래.
아, 퍼펙트 작업하고 있었는데. 아, 얘 드래곤 눈치 정말 없네. 아, 저 씨. 한 대 톡 꽂는 게 퍼펙이 안 되네. 이 게임이 퍼펙트 점수가 좀 세거든요. 10만 점이 10만 점. 아, 최일용님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씨, 그렇지, 걸렸다. 아이씨. 걸린 것 같네. 자, 걸렸어, 걸렸어. 끝났습니다. 아이씨! 오우! 아, 저걸 되겠네. 확실히 골렘 말고 다른 캐릭터랑 좋은 게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이래는, 자, 이래는 농간에 안 당해요. 이거 별로 안 다른데. 와, 이거 왜 이렇게 좀 달라? 잡아라, 그냥. 자기 싸움 갈게, 안 되겠다. 능기철창 당해야겠다. 능기철창 써라. 능기철창 써, 능기철창. 어? 능기철창 하라고, 이 녀석아. 그렇지. 과연 꽃등심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. 난 뱀장으로 먹을 테다. 오늘 저녁 반찬은 뱀장어네요.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한번 잡으면 다섯 마리 먹을 수 있어요. 원 플러스 포죠.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얼마나 개이득입니까? 잘 안 맞네. 이제부터 기회다. 이제부터 내 기회야. 잡기 이제 계속 들어갈걸요? 한번 넣어봐. 난 자꾸 필살기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. 정말 좀 다르네. 얼마나 단단하네.
누가 쇠고기면 쇠고기가 될 것이냐. 누가 쇠고기면 쇠고기가 될 것이냐. 누가 모구천의 햄이 될 것이냐. 어? 누가, 어? 누가 설렁탕에 두 재료가 되, 어, 뭐야? 당했네. 진짜 많이 다르다. 난 정말 좀 다르는데. 누가 소고기 묵국이 될 것이냐. 소고기 묵국. 나 소고기 묵국 엄청 좋아하는데 국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국이 소고기 묵국이에요. 자, 소고기하고 닭고기 각종 야식의, 야식의 전심은, 야식 매치죠, 야식 매치. 예. 누가 야식의, 자, 끝판왕이 될 것인가. 자, 패배하는 자 바로 식당으로 방향합니다. 지금 주입자. 한 사람은 장조림이 될 테고, 한 사람이란다. 한 녀석은 장조림이 될 거고, 또 한 녀석은 뿌링클이 되겠죠. 예. 전 뿌링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, 좋아 좋아 좋아. 나 그냥 안 써. 오고 싶어라. 물 끓이긴요. 기름 끓여야죠. 튀길 건데. 오. 자, 이. 자, 이 녀석은 꼬꼬면의 재료가 됩니다. 98살이네. 찾기 다음 끝이야. 아. 제가라. 세천미군 반가워요.